아니 농사 원래 안 할라 했는데 이제 농사 경험치가 너무 안 올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.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초반에 일단 낚시로 돈을 벌고 레안강을 디럭스까지 지어서 돼지만 엄청 키워가지고 송로버섯 오일을 대량 생산해서 그걸로 돈을 벌려고 그냥 금방 끝내려고 할라 했는데 아차차 농사 경험치가 필요하잖아.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안 하고 싶었습니다. 농사할 시간에 광산 더 가자였는데 농사가 아주 중요하더라고. 아니 저거 달걀 하루에 4개 먹는 거로는 농사 레벨업을 아예 못하더라고. 목초지 농장이라 농장 그 농사할 자리도 없더라고요. 아니 1.2 업데이트 하면서 낚시 업데이트가 제일 많이 된 것 같아. 목초지 농장 만들어줬는데 왜 목장 업데이트를 안 해줘? 그냥 초반에 닭장 하나 지어지고 땡이야? 뭐 없어. 나 괜히 했어. 목초지 농장 초반에 닭 두 마리 얻고 시작하면 뭐가 돼?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? 달걀 마요네즈 말고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주던가. 훈제기만 생성됐지 건조기만 생성됐지 뭐 목장 뭐 생성됐어. 진짜 비효율 끝판왕. 목초지 농장 생겼더니 해병농장 이득이 생겨버렸어. 그러면 다음 업데이트는 다른 농장이 생겼지만 목초지 농장에게 이득이 있겠죠? 배우자요? 하, 일단 제가 레아한테 춤 신청했는데 나랑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저랑 춤을 안 추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지금 편집 중이에요. 오늘도 편집하고 왔는데 춤 신청 거절한 것까지 했다고. 다시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. 물론 다 나만의 착각인 거 맞아. 내 착각이긴 해. 손가락 나만 걸긴 했어. 그래도 좀 마음이 안 좋다. 하비랑 연애, 첫 연애 했죠. 솔직히 지금 초상화가 안 끌려. 초상화 너무 안 끌려.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아침 잘 챙겨줘요? 케인이도 아침 잘 챙겨줬어.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한 맥주를 나한테 건네줬지만 먹을 건 참 잘 줬어. 근데 집 꼬라 방 꼬라지를 그렇게 하니까 이혼율이 그러니까 높은 거지. 깔끔하게 살고 살면 얼마나 좋게요? 지금 체인 방 바뀐 것도 보셨죠? 너무 더러워. 그러고 보니까 저 지난 생에 이혼하고 엔딩 봐가지고 저 몰랐어요. 마지막 엔딩 때 결혼하면 원래 배우자가 옆에 있는다면서? 난 그것도 모르고 루이스랑 그냥 오붓한 시간 보냈잖아. 아니 원래 루이스 나오는 줄 알았어. 엔딩 때 스타드벨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. 무조건 루이스가 나오는 줄 알았어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붓하게 배우자랑 같이 있더라? 나만 루이스 얼굴 보고 왔잖아. 우리 마을이 내가 참 오래 했는데 이 마을 오래 했는데 너처럼 성실한 농부는 간만에 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. 나 조자르트하고 결혼 안 한 루이스가 있다고요? 제일 최악인데? 시장보다 최악인데? 차라리 바지 시장. 아니 근데 불의 석영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한 번도 안 먹었죠? 뭐야? 불의 석영 이렇게 안 나와? 광산카트 만들어놨더라. 왜 죽어? 광산카트 만든 이유가 뭐야? 노숙 안 하기 위해서잖아. 근데 왜? 왜 도대체 왜? 하, 나 먹을라 했단 말이야. 나 동굴당근 딱 들었는데 내가. 아 클린트님 허리가 나갈 뻔하셨어요? 죄송해요. 클린트님 여기까지 오셨네. 병원 안 가네요. 아! 아 일단 많이 안 잃었어. 1,100골드는 누가 가져갔어? 아니 병원 가면은 병원 치료비 때문에 돈 가져가고 동굴에는 그냥 몬스터들이 돈 가져가? 걔네들 뭐 까마귀야? 반짝거리는 것만 보면 돈을 가져가 그냥? 아니 클린트님이 나 이렇게 질질질 끌고 오면서 헨젤과 그레텔마냥 돈 1골드씩 떨구고 오셨나? 무거워가지고 아예 들지도 못하고 질질질 끌고 오면서요? 아 일단 잃어버린 거는 이제 업데이트 된 이후로는 중요한 도구들 같은 건 안 잃어버려서 참 다행이긴 한데 다이아몬드 안 잃어서 다행이다. 일단 샐러드 사고 10개 정도만 사고요. 돈이 계속 3만원대에서 못 도네. 4만원 내려고 하면 돈 나가고 4만원 내려고 하면 돈 잃어버리고. 아 왜 일반 석영이 나오냐고? 아니 마을회관 루트가 시장님이
일하기 싫어서 다 저한테 떠맡기시는 거잖아요. 뭘 또 사막 버스 뭐 알고 있었잖아. 루이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해관루트 다 내가 하는 거 보면은 바지 시장이 맞다니까. 입만 시장이 20년 동안 말로만 20년 동안 시장 맡은 것도 자기 공약 안 지켜가지고 아 내년엔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는 이번 공약으로 사막 버스 무조건 고쳐드리겠습니다. 마을 축제 개선하겠습니다. 마을 회관 저희 경로당으로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거 계속 질질 끌다가 20년 동안 한 거잖아. 마을 사람들 그걸 또 바보같이 믿어가지고 12시야 아이 불혜성경 왜 안 나오? 우리 장어가 우리 용암이가 가져다 달랬는데 왜 안 주는겨? 우리 용암이 굶어 죽어요. 여기 층에 나오는 거 맞죠? 불혜성경 계속 일반 성경만 계속 나오네. 암이 정동석을 깨야 되나? 빨간 정동석. 아 모임 이거 아이템 삭제된 거 아니야? 아니 진짜? 아이템 삭제된 거 아니에요?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지금. 너무 심해. 어? 아니 뭐야? 아니 내가 왜 용암층을 돌고 있는데 왜 다른 거 하기도 벅찬데. 아니 마그마 정동석 깨는 게 낫겠다. 다음날에 그냥 마그마 정동석 캐러 가죠.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. 서적상이다. 아 서적상 또 봐야 되는데. 서적상 보면 되지. 오늘은 무슨 책을 들고 나왔을까요? 저번에는 무슨 달리기 책만 갖고 나왔었는데 원래 그런 책밖에 없나? 그래서 그것만 들고 온 건가? 아 이제 여기 광장 가도 되지? 여태 광장 갈 때 위로 돌아서 갔었네 생각해보니까. 왜 그랬지? 안녕하셔. 자 제발 여기서도 안 나오면 답 없어. 서경아! 서경아 보고 싶어! 서경아! 나 초밥인데! 뭐야 나왔다! 아싸! 아 나왔다! 아 드디어 나왔네. 아이 부르니까 애절하게 부르니까 나오네. 아 이 사람이 애절해야 돼요. 아, 항상 마음을 담아서 기대를 하고 애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. 정동석 앞으로 정동석 해야겠다. 불혜성경 필요하면. 오늘은 무엇을 팔까요? 저 이제 돈 있어요. 좀 살 수 있어. 한 두 권 정도는 좋은 거 있으면 살 의향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집에 이거 있는데 동굴젤리 3개? 원래 저거밖에 안 주나? 아 일단은 뭐 갖고 올걸. 안 쓰니까 필요 없죠. 낚시 만렙이고 전투 경험치도 필요 없고. 이거 또 똑같은 거밖에 안 나왔네. 이거는 고정인가? 또 이거 나왔네요. 저 이거 바람의 길 괜찮은 것 같아요. 두 개 먹으면 좀 체감이 된다고 하셨나?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. 빠르면 좋지. 해골 광산 갈 때 유용하게 요리조리 슉슉 지나갈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살게요. 예이. 자 뛰어봐. 일단은 체감을 느끼기 위해 여기까지 한번 준비 시작. 이런 느낌. 준비 시작.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준비 시작. 아이 두 개 다음에 두 번째 먹으면 좋아지겠지. 아 용암아 옛다 석영 들고 왔다. 행복하냐? 행복하더냐? 어휴,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일단 원래 최강 10레벨 달성하고 보석을 팔려고 했긴 했는데 지금 팔자. 지금 또 돈 써가지고 돈이 필요해. 버스 수리해야 되니까. 와 다시 가보자. 아 500마리 중에 한 200마리 잡았나? 오 300마리 잡았어. 이거 얼마 안 남았네. 반 이상 했다 야. 오 안녕 반갑다. 만나서 반갑다고 슉슉슉. 돈 주는 슬라임이 있네. 금색 슬라임이 잡으니까 돈 주네. 왔어. 역시 다이아몬드. 역시 다이아몬드가 짱이야. 또 3만원이야 난 3만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. 내가 분명히 오늘 사막 뚫는다 했는데 낚시를 해야 되나? 아 아니야
번지장례 잡고 돈 좀 벌고 딱 어이구 딱 하는 게 좋지. 이래서 고집이 위험해요. 어? 몬스터 개운서다. 경험치? 전투 경험치 주는 건가? 나중에 바꿔먹는 게 낫겠죠? 자, 65층 한 번만 더. 어, 나왔다. 일로 와. 오! 뭐야! 야! 무지개 피파팬이다! 오호! 이게 나오네! 무지개 피파팬이 나오네? 아니, 먼지 점령 잡다가 무지개 피파팬이 나와! 야, 65층 안 왔으면 이거 아쉬울 뻔했다! 와! 아니, 이거 65층 안 왔으면 아쉬울 뻔했어! 왔어? 오늘 하루 종일 노동한 보람이 있네. 과연 몇 마리 잡았을까요? 내가 진짜 100마리는 잡았다고 생각해. 헉! 얼마 안 남았어! 아싸, 14마리만 잡으면 됩니다. 내일 아침에 와서 14마리 잡고 곡괭이 업그레이드 맡기고 낚시해서 돈 벌고 딱 사막 언락하면 되겠네. 사막 해금하면 되겠네. 좋아요. 무지개빛 파편도 얻었겠다. 사막 가버리는 거야. 무지개빛 파편 고이 모셔도 어 뭐야, 시간 언제 이렇게 했어. 큰일 날 뻔. 너무 무지개빛 파편 생각에 아유 큰일 날 뻔했네.